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조인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팀앱을 상당히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하나만. 예. 지금,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여기 올 겨울에 제가 갔다 온 데입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면은 선물 드립니다. 저기 잘 보세요. 여기 저기 468m 아닙니다. 4680m입니다. 여기. 오, 맞습니다. 옥룡설산. 저라고 같은 공기 마시신 분이 여기 이렇게 가셨었나요, 혹시? 아. 여기 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4600m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사실은 저기 케이블카 타고 거의 다 올라가서 끝에 한 200m 올라가는데 그 죽을둥 살둥 하면서 올라갑니다. 200m. 저는 이제 이름은 조인창이고요. IoT 사업 개발 이 팀에 있습니다. 지금 팀앱 API 사업 담당을 하고 있고요. 팀앱 쪽에 한 15년 정도 계속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취미는 뭐 여행, 스쿠버 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대답 잘 해주시면 선물 막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뭐냐 하면은 그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쉽게 들고 다니면서 꼽을 수 있도록. 거기다 저기 팀앱 로고도 같이 박아놨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지우고 쓰시면 됩니다. 오늘 목차는 팀앱 서비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컨텐츠, 그 다음에 API 사용의 기본적인 개념들, 팀앱 API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어디다 써먹고 있는지 활용 분야 이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저희가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한 가이드 페이지에 대해서 좀 설명도 드리고요. 요금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요금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앱 서비스 뭐가 있는지 잘 아시죠? 팀앱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팀앱 내비게이션이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고 그 외에 이제 기타 등등으로 뭐 팀앱 대중교통이나 팀앱 택시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팀앱 내비게이션에 비하면은 그렇게 썩 많은 시장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발 주자로 참여하긴 했는데 저희가 뭐 그렇게 마케팅을 많이 하지는 못해가지고 그러나 뭐 기능 써보시면은 팀앱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좀 쓸만합니다. 어디서 내려줄지 지하철 타면 알려주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팀앱 B2B 서비스인데 사실은 B2B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B2B 서비스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팀앱 포 비즈 서비스가 있고 팀앱 포 카 서비스 두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팀앱 포 비즈는 팀앱 API 쪽의 어떤 서비스고 팀앱 컨텐츠가 뭐가 있는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팀앱 데이터를 판매하기도 합니다. 팀앱 포 카는 뭐 르노, 삼성, 쌍용, 기아차 이런 데가 팀앱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규어 랜드로버의 팀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다 차 제규어 한 대씩은 가지고 계시죠? 집에 가셔서 자세히 보세요. 거기 차 안에 보시면 여기 팀앱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신경 안 쓰셨으면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앱 포 비즈, 저희가 이제 B2B로 제공하는 팀앱 포 비즈에 대해 있어서 이제 컨텐츠가 네 가지 핵심적인 컨텐츠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면은 맵, 지도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지도가 제일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지도가 있고 그 다음에 PY가 이제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그래서 어떤 목적지 정보 이런 것들을 PY라고 그럽니다. PY가 있고 그 다음에 RP 경로죠. 팀앱의 경로, 루트 플래닝. 시작점과 끝점에 있어서 경로를 어떻게 가는지 그런 정보들이 RP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또 교통정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 4대 컨텐츠를 가지고 API로 막 묶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B2B로 소요가 좀 많은 것들에 대해서 특화를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B2C에서는 뭐 없는 것들을 B2B로는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팀앱 컨텐츠의 장점. 우리가 이제 이 4대 컨텐츠가 있는데 이 장점이 뭔지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네, 장점 엄청납니다. 33만 킬로 네트워크, 경유지 최적화, 보행자 경로, 그다음에 뭐 PY 별친 검색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점들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팀앱 컨텐츠의 이제 최대 장점은 뭐냐? 1800만 팀앱 사용자가 실시간적으로 쓰고 있다. 지금 쓰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 그게 이제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팀앱 6.0이 나오면서 누구가 붙어 있죠? 팀앱 누구 써보신 분 계실지 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클로바 API 말씀해 주셨잖아요. 음성인식하는 그런 API들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누구를 쓰다가 엄청 힘겨운 시련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뭐, 애들하고 같이 저기 일요일 날 오전 9시에 서울대공원에 놀러를 가고 있는데 제가 애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신기술을 보여주겠어 이렇게 딱 하고 나서 니네들 깜짝 놀랄 거야 그래서 팀앱 딱 켜고 누구를 실행시킨 다음에 멜론에서 내가 뭐라고 그랬더라? 멜론에서 최근 노래 들려줘 딱 이랬더니 멜론이 누구가 분석을 하더니 저한테 대답을 딱 하는 게 퇴근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뒤에서 웃고 난리 났어요. 막 우리 지금 9시에 대공원 가는데 퇴근 노래 뭐가 나오는지 보자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이게 음성인식이 쉬운 어떤 API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좀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기만 하면 애들이 퇴근 노래 들려줘 막 이런 미친 그래도 테스트 해보시면은 되게 잘 생각보다 잘 알아먹습니다. 많이 운전할 때 좀 불편하긴 하니까 많이 테스트 해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빅스비도 나왔잖아요. 빅스비도 상당히 잘 음성인식이 되더라고요. 역시 1800만 사용자가 사용을 하니까 그 기반으로 데이터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컨텐츠 기반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저희 컨텐츠의 최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제 개발자이신 분들도 있고 기획자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여기 오셨으면은 API에 대해서 뭔가 관심은 있어서 분명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PI 사용이란 기본적인 사항들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고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고 사업 계획을 하시거나 그런 게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SLA 한번 들어보셨죠? SLA가 뭔지, SLA, 이게 API 아시는 분들은 필히 아셔야 되는데, 자, SLA의 약어가 뭔지 아시는 분, 크게 소리쳐 주시면 선물 드립니다. SLA. 누가 얘기하셨죠? 저기 서비스.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맞습니다. 저분께 선물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SLA가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API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신경 안 쓰시다가 사고 납니다. 이게 뭔지 한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웹에서 조사를 해왔습니다. 뭐 이 정도는 쉽게 이해하시잖아요. 이렇게 주고 그냥 종료하면은 두드러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한글로 좀 번역을 좀 해왔습니다. SLA는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 업체와 고객 간의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가 있냐면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량, 초당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일별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월별로 얼마나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API는 그 회사의 어떤 자원을 쓰는 거잖아요. 자원을 쓸 때 무료로 제공합니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조약들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뭐 무한정 무료 뭐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사용량도 어떤 초당 제어나 뭔가 그런 제어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안 하면은 시스템 죽어요. 바로 막 초당 뭐 30쿼리 간신히 처리하는 데다가 뭐 50쿼리, 100쿼리씩 막 날립니다. 그러면은 뭐 시스템 뻗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SLA 관리를 할 때 내가 일일 뭐 만 콜까지 허용한다라고 돼 있으면은 메일로 뭐 예를 들어서 8000 콜이 80% 정도 쓰면은 아 지금 80% 정도 썼습니다라고 메일도 날아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이제 자기 사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쭉 좀 살펴보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만들다가 나중에 뭐 서비스가 갑자기 홀딩되는 그런 사태에 빠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모르고 있다가 계속 이제 시스템에서 뭐 데이터 날라가죠. 막 지금 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을 막 했는데 뭐든지 다 될 줄 알고 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쓸데없는 쿼리를 날리지 않고 내가 하나하나 좀 신경 쓰면서 아 불필요한 쿼리를 날리면은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다 사용량 까먹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자 SLA 이제 좀 다 이해하셨죠? 네. SLA가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 API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API 센터 가시더라도 항상 이 사용량 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신경 쓰셔서 꼭 좀 보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좌표계로 들어갑니다. 좌표계. 저희가 이제 지도를 사용하고 위치 기반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뭐 거기에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지도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여기 날씨는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가 어딘지를 누군가 이제 음성인식 시스템이 여기래 여기 여기인데 거기가 어디야 라고 이 폰하고 계속 주고받으면서 너 여기가 어디야 라고 다시 폰한테 물어보면 여기는 XY야 라고 던져주면 XY는 도대체 무슨 동이야 라고 또 뒤에서 계속 뒤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좌표계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좌표계, 좌표계가 영어로 뭘까요? 좌표계? 자 이쪽에서 누구 자신 있게 좌표계 영어로 뭔지 선물 드립니다. 예? 예, 코디네이트 시스템. 예, 아, 여기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좌표계는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영어로 돼 있죠. 제가 왜 이렇게 영어를 강조하냐면 API가 다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어를 알아야지만이 되잖아요.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좌표계인데 그러면 좌표계 중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가 쓰는 좌표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정을 할 때 코드 뭐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게 옵션 값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 좌표계를 지정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디네이트 시스템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들이 있어요. 좌표계 위경도, 위도 경도. 위도 경도가 뭔지 영어로 아시는 분? 위도 경도, 예? 예? 아, 예, 맞습니다. 론지튜드, 레티튜드. 여기도 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론지튜드, 레티튜드. 위경도, 저희 이게 위경도가 뭔지 제가 구글에서 찾아왔어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뭐 레티튜드하고 론지튜드가 있는데 저희 API 쓸 때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위경도 정말 많이 헷갈려요. 그런데 이거 잘못 써가지고 저희한테 부여시 날리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안 돼요, 뭐 안 돼요 막 해서 왜 안 되는지 검증해 주세요라고 딱 던져보면 뭐 위경도를 반대로 쓴 거예요. 뭐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외우는지 방법론을 제가 연구해 왔어요. 이미 다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 위도, 위로 올라가는 게 위도입니다. 위도. 이거 레티튜드. 경도, 론지튜드라고 그래서 기억 방법, 롱 이쪽으로 가면은 경도다. 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초보자들이 엄청나게 실수합니다. 이거 반대로 쓰시는 분 진짜 많아요. 예. 자, 좌표계. 저기 아까 코드 타입이라고 쓴 게 여기 좌표계를 내가 뭘로 쓸 거냐라고 지정, 코디네이션 시스템이 좌표계니까 코드 타입을 뭘로 지정할 거냐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EPS3857하고 WGS84GEO 그 다음에 베셀 좌표계 뭐 이 정도를 저희 API 시스템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경이도 기반의 WGS84 이 좌표계를 많이 쓰실 텐데요. 나머지는 뭐 굳이 뭐 이렇게까지 알지 않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자, 서울광장을 좌표계로 나타내면은 WGS84는 여러분이 좀 잘 아시죠? 37.5도. 레티튜드는 위도, 론지튜드는 경도니까 경도가 126도다. 롱에서 LONG는 빼고 LON까지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LONG까지 쓰기도 하고 다 저기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래서 위경도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구글 메카토르 좌표계에서 보면은 이거 사람 눈으로 봐서 이게 뭔지 알겠어요? 거의 알기 힘든 내부적인 거의 시스템에서 쓰는 좌표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어디요? 여기요? 이게 자릿수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정확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정도 쓰면 충분하실 거예요. 예. 저분에도 바로 하나 드리시죠.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12개 가져왔는데 금방 소진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위경도, 여기 이제 실제 API 안에서 위경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longitude, double의 longitude, double의 latitude 쓰고 뭘 써라. 그러면 뭘 먼저 써라? 위도가 아니라 경도를 먼저 쓰고 여기는 위도를 써라. 또 여기에서는 latitude, longitude 이렇게 써져 있죠. 이쪽 API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고, 여기 tmap.ronnet이라고 써있으면 ronnet의 의미는 뭘까요? longitude, latitude 이렇게 순서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onnet 이렇게 써있으면 경도를 먼저 쓰고 위도를 먼저 써야지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써야지 제대로 동작하겠죠. 근데 저도 이제 이거 시스템 보다 보니까 이 어떤 거는 longitude를 먼저 쓰라고 그러고 어떤 놈은 latitude를 먼저 쓰라고 그러고 저도 미쳐버리겠어요. 이거 다 뭐 똑같은 어떤 거 근데 이제 하나는 모바일이고 하나는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제가 만들진 않았거든요. 이제 왜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이거 다시 원래대로 똑같이 하려고 했더니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물어봤더니 요거는 웹에서 지금 쓰는 API고 이거는 뭐 모바일에서 쓰는 API다. 한 개발자가 둘 다 개발을 하지는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 값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주의해서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희 API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API도 똑같습니다. API 사용하실 때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팀앱 API의 첫걸음이라고 좀 만들어놨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URL 타고 들어가시면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좌표계에는 뭐가 있다. 저희 줌 레벨, 줌 레벨은 지도를 띄울 때 뭐 0이냐, 1이냐, 2냐 레벨을 몇으로 하냐에 따라서 확대 축소가 됩니다. 그럴 때 저희는 좁은 지역은 19레벨까지, 넓은 지역은 0레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띄울 때 자기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죠. 아, 줌 레벨이 7이면 이 정도 레벨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네이버, 다음, 구글 다 자기 나름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줌 레벨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오코딩, 리버스 지오코딩이 뭔지는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간 기본적인 API를 쓰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같이 좀 공부를 하고 API를 좀 사용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팀앱 API의 9개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카테고리가 엄청 많죠. 이렇게 해놓고 설명하면은 저 뒤에 계신 분들이 보이지도 않게 이따위로 만들었냐라고 하실까봐 하나씩 크게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맵입니다. 지도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지도는 뭐 어차피 그다지 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지도를 한번 띄우고 확대하고 축소하고 여기다 마크 올리고 여기는 종각 S라고 쓴 건 뭐 스테이션이라고 생각해서 올렸겠죠. 종각역이다. 을지로 입구역이다. 시청역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커도 올리고 뭐 일반적으로 하는 그 지도에서 하는 그런 기능들을 다 여기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Y는 어떤 검색 기능이죠. 뭐 내 주변의 맛집 아니면 서울역 뭐 아니면 무슨 스타벅스 이렇게 검색하면은 그 검색하는 게 이제 PY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명칭 검색이고 여기에 보면은 뭐 전화번호, 주소, 그다음에 뭐 영업 시간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URL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PY가 뭔지 한번 좀 보시고 검색해서 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이제 개발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지오코딩입니다. 제가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거는 되게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 있어 하는 것들 위주로 이제 빨갛게 칠해놨습니다. 지오코딩이란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뭐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쪽에 계신 이쪽 업계에 종사하신 분은 이제 많이 쓰시는 최고 많이 쓰죠. 지오코딩이란 말은 뭐냐면은 좌표를 주소로 바꿔주는 겁니다. 주소와 좌표를 서로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 거죠. 주소도 원래 지오코딩은 주소를 좌표로 바꾸는 게 지오코딩이고요. 리버스 지오코딩은 그 역이니까 좌표를 주소로 바꿔주는 겁니다. 주소 변화는 신주소를 구주소로, 구주소를 신주소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지오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써요. 뭐 네이버든 다음 맵을 띄우면 내가 지금 무슨 동에 있는지를 쫙 알아내는 거는 휴대폰에는 어차피 XY 좌표밖에 안 뜨잖아요. XY 좌표밖에 안 뜨는데 그 XY 좌표 중에서 내가 무슨 동에 있는지를 밑에 쭈르륵 써주는 게 이미 서버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아, XY 좌표가 지금 이건데 야 얘가 무슨 동이야? 라고 쫙 물어보면 서버가 거기는 무슨 동이야? 라고 딱 내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지오코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오코딩은 일반적으로 다 있어요. 모든 API 회사들이 대부분 다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왜 강점을 가지고 있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자기 집 주소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합니다. 뭐 효성 아파트 101동 603호 아니면 뭐 당산동 5가 12 101동 603호 누구는 효성 아파트 누구는 당산동 1차 효성 아파트 뭐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 물류하시는 분들은 미쳐버려요. 이게 막
이게 명확한 제일 잘 쓴 거는 이거 같아요. 뭐 영등포 당산로 13에 뭐 그런데 여기도 13 다음에 콤마가 보통 들어가요. 새 주소 다음에는 콤마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추가 주소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소가 표준화된 듯 하지만 실제 쓰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은 주소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마음껏 그냥 자기 나름대로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주소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뭐 비표준화돼서 마구 쓴 그런 주소를 정확한 표준화된 좀 주소로 정보를 찾아내고 입구점이 뭔지 건물은 여기 있는데 실제 그 건물에 접근하기 위한 입구점은 어디다라고 여기 이제 여기 또 나왔네요. 건물 위치 론넷 입구점 론 엔터 아 렛 엔터 론 엔터면은 예, 경도의 아, 입구점이구나. 아 여기는 위도의 입구점이구나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건물은 여기 뭐 몇 백일동인지 몇 동인지 백일동이여가 있는데 그 백일동에 바로 갈 수는 없잖아요. 아파트 입구를 가서 그 백일동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 명치 동 중심도 찾아내지만은 그 아파트 동의 입구점을 또 찾아가게 조회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다른 API들하고 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금 차량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요소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교통정보. 교통정보도 저희가 뭐 특정 도로 링크별로 여기 지금 교통정보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보면은 그 교통정보 데이터를 내려줍니다. 교통정보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오펜싱입니다. 지오펜싱은 현장 경계에 대해서 이제 영역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지오펜싱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제가 뭐 여기 서울특별시 중구만 쳤더니 중구가 엄청 많더라고요. 한 6개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서울시 중구를 한번 쳐보면은 서울 중구는 요 현장 경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내 포인트가 뭐 지금 중구에 있어 없어 이런 거를 판별할 수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마케팅을 좀 할 수도 있죠. 무슨 구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뭐 메시지를 나가게 해주라 뭐 아니면 그런 거 아니면 이 백화점에 오면은 자동으로 메시지 날려주세요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이제 지오펜싱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장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 경로 탐색 기능입니다. 경로 탐색, 티맵 경로 탐색이 되게 이제 유용하잖아요. 티맵 경로 탐색을 B2B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개발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경로 탐색은 두 지점 간 경로인데 자동차 경로, 차량으로 거기 갔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거리가 얼마나 걸리는지, 어떤 길을 타고 지금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 있고요. 보행자 경로는 보행자 걸어서 갔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타임머신 경로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머신 경로가 뭐냐? 내가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가면 얼마나 걸릴까?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별로 티맵에도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원래 뭐 5.0까지는 타임머신 뭐 경로 보기 뭐 해가지고 내가 토요일 날 10시에 출발하면 얼마나 걸리지 이렇게 테스트 쭉 해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안 해보신 분들이 태반이실 건데 메뉴 자세히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 기능들이 되게 유용하게 특히 B2B는 많이 쓰입니다. 왜 쓰이느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경로 조회해 보면은 지도 위에 이렇게 띄어 보면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서울에서 지금 2천까지 가는 길을 예를 들어서 조회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총 거리가 지금 77.95km 나왔고
소요 시간은 102분 걸린다라고 나왔고 이거는 지금 출발하면 뭐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총 요금은 2,500원. 이건 톨비가 2,500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차 경로를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경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경로 정보 제공 방법이고요. 순서가 이제 저희가 좀 더 거기서 발전했어요. 경유지 경로, 다중 경유지. 경유지가 갈 데가 많아요. 내가 오늘 배송을 할 데가 30군데 된다. 이거를 어떻게 좀 빨리 알아낼 수 있을까?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그래서 30개까지 경유지를 쭉 집어넣으면은 그 순서대로 짜자자자작 따라가서 경로를 계산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다중 경유지, 제가 오늘 지금 출발은 영등포에서 하는데 도착은 하남시 가나야 된다. 1번 여기 마로니에 공원 갔다, 2번 중앙박물관 갔다가, 3번 갔다가, 4번 갔다, 5번, 6번, 7번 이렇게 움직였을 때 얼마나 걸릴까 되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API로 요청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이제 그 가야 되는 길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더니 총 84.58km, 소요 시간은 239분, 총 요금 0원이라는 거는 유료 도로를 뭐 타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로 이미 이거는 내가 이미 갈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전체 경로가 얼마나 걸릴지를 한번 산정하는 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경유지 최적화 기능이 있습니다. 경유지 최적화 기능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오늘 내가 배송을 나가야 되는데 20개를 나가야 돼요. 가장 효과적으로 거기 20개를 돌 수 있을까라고 이제 그 기능을 API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경유지 최적화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최적화 API를 만들면서 팀맵 경로를 사용하면서 배송지들의 계획 경로 계획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운송 시간, 배송지 도착 시간, 운행 거리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려다 보면은 경유지 최적화 10이라고 써져 있는데 10이라는 거는 내가 경유지 10개까지 최적화하겠다 이런 API입니다. 10, 20, 30 뭐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 숫자는 내가 그 중간에 경유지를 몇 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API별로 좀 분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서버 자원을 너무 많이 먹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경유지가 10개 있다. 내가 가야 될 경유지가 10개 있다. 자, 10개 있는데 이거를 이 경유의 수가 몇 개나 있을까 한번 해보면 수학적으로 이제 수학 나왔어요. 수학. 이 P가 뭐의 약자인지 아시는 분? 바로 선물 드립니다. P. 예. 네, 맞습니다. 퍼뮤테이션. 여기 저기 선물 하나 주세요. 퍼뮤테이션. 퍼뮤테이션이 뭐냐면 뭐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겠죠. 순열 조합 뭐 그런 거죠. 내가 왜 12개 점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순서가 20 뽑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12개는 왜 12개냐? 경로 10개, 경유지 10개에다가 시작점 끝점 합치면은 총 12개가 됩니다. 12개를 가지고 두 개를 뽑으면은 계산을 하면은 열심히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요런 식으로 뭐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로를 132번 계산을 해야 됩니다. 모든 점 간의 경유수를 다 따져서 이제 뽑는 거죠. 그렇게 뽑으면은 132번 계산합니다. 그래서 경유지 최적화 10 한번 돌리려면은 경로 서버 132번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보통 경로 하나 뽑는데 한 1초, 짧은 거리는 1초 내로 다 끝나는데 이런 거 한번 돌리면 4초, 5초 뭐 이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경유지 최적화 API를 한 네 종 정도 분류해서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최적화 10은 10개까지, 20은 20개까지, 30은 30개까지, 100은 100개까지 최적화를 합니다. 30개까지는 거의 풀로 돌리는데 100은 좀 100개를 돌리라고 그랬더니 서버가 죽더라고. 그래서 다른 뭔가의 방법을 여기다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개까지 지금 최적화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다중 경유지 순서 고정된 형태로 돌린 거를
경유지 최적화를 돌린 거하고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순서 고정에서 돌려서 아까 84km 소요시간 239분 정도 나왔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뭐 경유지 최적화를 한번 API로 돌렸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걔는 이렇게 가라고 그랬네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은 82km고 총 소요시간은 한 20분 줄었네요. 그러니까 그 최종 사방대로 이렇게 돌려보다가 제일 적당한 거를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이게 한 6개까지만 돌렸는데 조금 줄었잖아요. 되게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사람이 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뭐 한 15개 되면은 사람이 어떤 게 빠른지 계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눈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봐서 계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하면은 도움이 됩니다. 차량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경유지 최적화에서 출발했다고 하면은 여기 9시에 출발했다. 첫 번째 출발해서 도착 9시 22분에 첫 번째에 도착을 해서 작업 시간 10분 주고 그러면은 내가 10분 동안 거기다가 택배를 배송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다시 출발해. 그러면은 출발하면 32분에 출발하고 다시 38분에 도착해서 작업 시간 10분 하고 또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 시간이 각각 얼마나 걸리는지, 운행 거리가 각각에 얼마나 걸리는지를 각 루트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이따 좀 설명을 했을 텐데 뭐 여러 가지 물류사들이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게 티맵 연동하는 기능입니다. 티맵 연동하는 기능. 우리 회사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우리 회사 앱이 있는데 가고자 하는 목적지 정보를 티맵으로 좀 자동으로 전송해서 바로 길 안내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니즈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뭐 우리 회사 앱이 티저나라고 하겠습니다. 티저나에서 타임스퀘어 주차장을 이렇게 검색을 합니다. 타임스퀘어 주차장이 쫙 나오죠. 그러면은 쭉쭉 내려보면 여기 지도 보이잖아요. 여기 쭉쭉 내려보면은 타임스퀘어 주차장 여기 있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뭐 내비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거 뭐 기존에 아마 안 써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티저나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찾았는데 내비라고 있는 이 버튼을 꼭 눌러보시면은 짜자잔 하고 짜자잔 짜자짜짜짜짠 하고 해서 이제 티맵이 바로 실행이 됩니다. 티맵이 바로 실행이 되면서 요 타임스퀘어 주차장 정보를 여기다가 씩 던져서 주차장 정보가 이미 들어가서 경로 탐색이 다 된 상태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뭐 바로 길 안내하면은 길 안내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뭐 택배 기사들이 자기 회사 어플에서 여기 배송 끝났어요. 다음 또 배송 가야 돼. 그러면 또 엔터 누르면 바로 또 팀앱 실행되면서 바로 목적지 검색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식으로 쓰면 효과적이겠죠. 그전에는 뭐 이렇게 어플에서 무슨 동 누구 무슨 동 324 딱 다시 팀앱 때한 다음에 무슨 동 324 딱 쳤어요. 근데 323 이렇게 치면 큰일 나죠. 그래서 다시 이리 갔다 이게 맞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한 방에 그냥 쭉 날아가게 연동을 해줍니다. 이런 기능들을 지금 택배 기사분들이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 티맵 API를 그럼 어디서 많이 쓰느냐 유스 케이스 적용 사례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쓰는 게 위치 조회. 이 애가 어디서 어느 오락실에 가 있는지 추적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미 부모들은 이걸 보고 너 사기치지 마 다 알고 있죠. 법무부 전자발찌에도 좀 쓰여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디 돌아다니시는지 보호감찰관께서 열심히 두드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핑 딜리버리, 로지스틱스, 물류관제에 좀 많이 쓰이고 긴급출동할 때도 많이 쓰여요. 뭐 소방서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불나면 어느 소방서가 출동하는 게 제일 빠른지 뭐 이런 거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서 지금 쓰고 있고 택시콜, 팀앱 택시, 게임에도 씁니다. 게임.
저희하고 이제 외계 침공 주식회사랑 협약을 해서 뭐 같은 동 같은 구에 있는 사람끼리 대전 한번 하고 싶어 뭐 이런 거 할 때 뭐 API를 많이 쓰고요. 대리운전이나 차량 공유 이런 데도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글로벌 쪽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쓰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저희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CU, 팀원, 최근에 뭐 GS 리테일 뭐 이런 데 다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쓰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쓰는 그 내용은 전부 다 조금씩 달라요. 그 회사 시스템에 다 맞게 포팅돼서 쓰이기 때문에 회사별로 좀 저희가 이제 이런 API가 있어요라고 소개를 해드리면 그 중에서 자기 원하는 것만 갖다가 이제 필요한 만큼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죠. 이마트는 이마트 온라인 매장에서 여기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뭐 장바구니가 집으로 갑니다라고 해서 이런 시스템 구현하는데 실시간으로 경로 탐색하고 뭐 타임머신 경로 탐색 내가 몇 시에 이 20개를 배송해야 되는데 이따 오후 2시에 출발해서 4시까지 배송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미리 테스트를 다 해봅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팀앱 연동해서 길안내까지 합니다. 기사들은 이마트 앱에서 버튼 클릭하면 팀앱이 실행되면서 바로 저 길안내로 넘어가죠. 홈플러스도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하고도 홈플러스는 이제 경유지 최적화 기능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부화재, 뭐 GM 차량 긴급 출동 이런 것도 지금 팀앱 쓰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 아까 예, 추적하는 거 저도 많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팀앱 API 가이드를 대대적으로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뭐 상세한 다큐먼트도 제공을 하고 샘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엄청나게 양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석도 아주 자세하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그냥 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카피 앤 페이스트 이거 엄청 필요하잖아요. 이 개발자들이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알려주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짜증냅니다. 거기서 우리 값만 바꿀 수 있도록 다 짜주세요. 뭐 보통 이렇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대한 카피 앤 페이스트가 가능하도록 샘플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API 가이드는 팀앱 api.sktelecom.com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와서 URL만 바로 치셔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좀 보시면 되고 가이드 여기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웹 서비스 여기 이제 웹도 있고 거기에 가이드, 샘플, 다큐먼트 이렇게 해놨고 이런 것들도 다 연계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샘플도 이렇게 쓴다라고 다 만들어놨습니다. 또 직접 해보기 뭐 이런 것도 구현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메뉴가 보이는 데서 여기는 이제 리절트가 보이잖아요. 스크립트 메뉴 보이는 데서 여기 론넷 주소를 126.98로 돼 있는데 88로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어디를 좀 바꿔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은 바로 이제 이런 기능들이 그때그때 구현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 다 달아놨죠. 이 주석이 뭔지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바꿔서 쓰면 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요금제 이제 제일 중요한 요금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금제가 사실은 뭐 무제한 공짜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좋긴 하겠지만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상생하기 위한 요금제를 좀 많이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인데 이제 무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요금제가 있고 요금제라기보다는 그냥 가입해서 쓰시면 디폴트로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정액제가 있습니다. 무료 사용보다는 한도를 좀 더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이 두 개 요금제 중에 원하는 대로 이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게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사용은 요 각각 아까 보여드린 카테고리별로 일당 사용하실 수 있는 건수 제한을 조금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 한도 안에서는 그냥 원하시는 만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도보기는 1만 건, 지도보기는 그 세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만 건이면 거의 무제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무료 사용에 대한 어떤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종량제, 종량제는 사용하신 만큼 어떤 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기본료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본료 없, 안 쓰시면 그냥 안 내면 되고 쓰면은 쓰는 만큼만 이제 부과됩니다. 지도보기는 한 건당 0.1원, 뭐 POI 검색은 1원, 경로 안내는 10원, 다중 경유지 안내는 한 50원, 경유지 최적화는 6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맞게 이제 자기 시스템에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종량제하고 함께 이제 정액제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조금 많이 쓰실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 정도 러프하게 제공해 드리는 어떤 정액제 한도가 한 월 200만 원 정도에 이 정도 한도를 쓰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연간 단위로 계약을 했을 때만 제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시스템 오픈하면서 월 단위로 계약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신 만큼만 내면 되니까 기본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오픈하고 있는데 11월 30일까지는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뭐 풀로 해보시고 계속 뭐 쓰시면 좋고 안 쓰시면은 뭐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가 개발자 센터를 저기 SK 플래닛 개발자 센터를 기존에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닛 개발자 센터를 사용하고 있다가 오늘 자로 이제 텔레콤 개발자 센터로 옮기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개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닛 개발자 센터는 내년 3월 30일까지 종료할 예정이고 텔레콤 개발자 센터로 이제 오늘부터 쭉 서비스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시던 것들은 저희가 어떻게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는지 정보를 또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API 이용 프로세스 지금까지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T 개발자 센터에 가입을 하시고 API 문서나 여러 가지 뭘 사용하면 좋을지 저희 API 가이드 페이지 보시면서 쭉 테스트 같은 거 해보시고 개발도 해보신 다음에 앱 등록 워크스페이스에서 앱 등록해서 API 키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까지만 하시면은 그냥 무료 사용 기준으로 바로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유료 요금제 가입 사이트는 그 개발자 사이트에서 따라오면은 바로 이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는 후불 종량제고 정액제는 VAT 포함해서 220만 원이다. 그리고 여기에 요금 시뮬레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월 몇 건 쓰면은 돈이 얼마나 나올지 한번 테스트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여기 뭐 가입 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개발자 센터에 가입하시고 팀앱 API 가이드 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퀴즈 5개 풀면 됩니다. 이 퀴즈 5개를 기존에 막 너무 담당자분이 의욕적으로 막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주관식도 막 세 개인가 있어서 야 이거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전부 다 객관식으로 만들었고 제가 그 강의한 내용 중에 거의 다 있도록 내용을 추가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거저 먹기로 그냥 이벤트 하실 수 있습니다. 선물도 많이 드리니까 11월 30일까지 응모하니까요.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좀 뭐 드릴 말씀은
사실 이제 팀앱 API는 팀앱 서비스 기반으로 진화를 해왔는데 B2B 사업에 필요한 형태로 좀 플랫폼을 계속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B2C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이제 B2B 사업자들이 좀 많이 써먹을 수 있도록 계속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앱 서비스의 이제 최대 강점인 경로 기반, 그 경로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낼 계획입니다. 조금 더 이제 발전한 서비스를 아마 조만간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또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오픈 API는 같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같이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생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마치고요.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아, 리버스 라벨이요? 예, 예. 예. 예? 노출이. 아, PY DB는 지금 팀앱의 검색에 나오는 DB 양이 다 그대로 검색이 됩니다. 완성도를 뭐 무슨 의미로 이제 물어보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DB는 거의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헷갈리는데 예, 음성으로 입력하는 거는 아마 뭐 내년 중에 좀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습니다. 아, 리버스 라벨은 뭐냐면은 지도가 떠 있는데에서 거기에 뭐 이쪽 아이콘들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탁 터치를 하면은 아 여기는 뭐 스타벅스야라고 팝업이 딱 뜨고 그 손가락 터치한 주변의 POI를 골라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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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차이는 특별하게 없고요. 저희가 이제 SK텔레콤 가입자를 대상으로 예전부터 해온 게 이제 빨간색 아이콘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파란색 아이콘으로 된 거는 텔레콤 이외의 가입자들한테 서비스 오픈을 하면서 원래는 한 소스로 해야 되는데 어떤 이제 개발상의 여러 이유 때문에 한 소스로 하기 어려워서 별도의 소스로 분리하면서 그냥 아이콘만 바꿔져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기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네, 질문도 또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저기도 하나 네. 남는 거 하나 주시면 끝났나요? 아니 있습니다. 네. 선물. 선물 바로. 아, 네. 네.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짧게 네, 부탁드렸어요. 밑에서부터 보여주시겠어요? 아, 자전거 도로 서비스는 저희가 작년에 내렸는데요. 이게 뭐 일부 마니아 분들은 쓰시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게 약해서 유지 보수하기 너무 힘들어요. 자전거 도로 한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렸는데 연간 유지 보수라는데 한 2억 이상 들어갑니다. 자전거 도로 다 돌아다니면서 조사해야 되고 그런 비용, 유지 보수 비용이. 그래서 조금 내렸는데 아직 그 할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팀앱 API 사용 포함해서 API 사용하면은 데이터 저장 분석하는 데 있어서 텔레콤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되는 부분. 텔레콤 클라우드 서비스 연동되거나 부가 같이 나는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네, 네. 네, 이거는 별개 서비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플래닛에서 사용하던 팀앱 API에서 달라지는 점. 예. 네. 지금 플래닛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3월에 종료되면은 기존 운영 서비스에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개발자 센터 URL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근데 API는 그대로 따라오는데 앞단의 URL 정보가 바뀝니다. 그리고 앱키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그 현재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가이드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에 내비게이션 앱에서 공개된 API 동일한 팀앱 A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팀앱 내비게이션에서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 뭐 밑에 살짝 무슨 동 어디 뜨잖아요. 지오코딩 기능 쓰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이제 팀앱 API 지오코딩 기능 쓰고 있고요. 대부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지오펜싱 범위가 얼마나 되는지. 네. 지오펜싱의 검색 범위는 행정 동 단위까지 됩니다. 그래서 뭐 시군구, 도, 그 다음에 동 여기까지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마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마을. 동 단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팀앱 API 동적 로딩은 언제 지원되나요? 동적 로딩이 어떤 의미죠? 글쎄요? 혹시 물어보신 분? 질문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지도를 불러올 때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한번 저희 쪽에 개발자 센터에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 개발자들하고 그 부분들은 더 깊숙이 좀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안 되던가요? 깝깝하네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아마 그러니까 문의하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더 이런 사항을 현황을 좀 써주시면 저거는 제가 좀 대답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시면은 사제로 저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나 얼른 갖다 드리십시오.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네, 우편번호. 우편번호 검색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은 우편번호 검색까지 같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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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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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제가 뭐 명확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그것도 저희 내용. 예. 아, 그래요? 그것도 좀 대답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예. 예. 지오펜스에 그 행정구역 테마는 지금 좀 빠져 있습니다. 지금 테마는 빠져 있어서 뭐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개발자 센터에 문의하기나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계속 응대를 해서 저희 쪽에 같이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 대답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